나 기분 바뀌고 나서 들어 응모할 때 카드 등록 제대로 돼 있어서 시간 안에 응모할 수 있는 행운, 응모하고 나서는 당첨되는 행운, 당첨되고 나서는 숙청 안 당하는 행운까지 나이키 신발 사기 정말 힘드네요. 제가 조금 전에 친구하고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거든요. 어저께 발매했었던 그 SB 조던포 파인그린 제품 그 취소됐다고 문자 받았나 보더라고요. 나이키에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니까 열받아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던데, 왜 나한테 전화했냐? 제가 그러긴 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도 취소된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취소된 걸 보니까. 근데 제가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한 2, 3일 기다려봐라, 한 일주일. 그거 기존에 그 숙청되던 거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 나이키에 분명 그 잘못이,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냥 괜히 전화하지 말고, 전화해도 그분들 잘 모르고, 통화해도 그냥 별다른 얘기 안 나오면 화만 더 나니까. 신발, 스니커 신이 오래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아식스, 뭐, 모두 다 숙청 비일비재합니다. 이 숙청이라는 게 상품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재고 부분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고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부킹 돼서 재고가 안 맞아서 숙청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30분, 뭐, 1시간, 뭐, 길어져도 당일날 그냥 다 취소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쌩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관에도 뭐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취소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랬을 때뭐 소비자들은 화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쪽에서 취소시키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르거든요. 분명히. 어제는 분명히 맞았다는 얘기예요. 어제 취소 안 시켰다는 거는 어제는 오버부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버부킹이 된 거죠. 그럼 뭐 시스템 문제잖아요. 나이키 잘못이니까 책임지겠죠. 나이키에서. 기존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다른 드로우 상품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줬거든요. 뭐그 정도만 해도 뭐 나이키에서는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는데, 뭐꼭이 상품이 필요했던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해결책이라도 아마 나이키에서 내놓을 겁니다. 만에 하나 재고가 있는데 시스템 문제로 뭐 취소 문자가 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줄 겁니다. 이거는 나이키 약관에도 분명 나와 있는 거거든요. 판매 및 주문은 재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스니커즈, 그러니까 이 드로우 상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거고, 한정판이라고 해서 드로우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재고가 있는데 취소시키고 다시 판매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문제로 취소 문자가 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뭐 최악이긴 하지만, 뭐쌩 까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 없는 경우긴 하지만, 그냥 쿠폰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스니커즈에서 구매할 수 없으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아마 다른 상품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주는 확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만에 하나 재고가 있다면 그냥 다시 사게 하는 게 나이키 입장에서는 편할 거고. 두개 중에 하나, 나이키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으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취소되신 분들, 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2, 3일, 일주일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 나이키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자체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구매자들을 위해서 뭐 리셀러도 단속을 하고, 그리고 판매처에서 그 백도어나 하는 것도 단속을 한다고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나이키인데 그냥 드로우 상품을 하루 지난 이후에 취소시키는데 쌩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